문득 텔레비전을 보다가 쌀뜨물을 EM을 넣어 발효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쌀뜨물을 모아서 복합 비료를 넣고 발효시켜 사용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보다가 오늘 한번 도전해 봅니다. 이렇게 쌀뜨물을 받아서 1.5L 페트병에 담아 텃밭에 가져가 봅니다. 페트병에 쌀뜨물을 가득 채우면 발효시킬 때 팽창하여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윗부분에 공간은 조금 남겨 놓아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정도만 담아서 EM을 넣어 발효시켜 사용해도 되지만 저는 EM이 없는 관계로 복합 비료를 넣어 발효시켜 사용해 보겠습니다. 텃밭에서 쌀뜨물 속에 복합 비료를 넣고 일주일 정도 발효시켜 물과 희석하여 대파작물을 가지고 정말 효능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하루에 한 번씩 뚜껑을 열어주어 발효되면서 생기는 가스를 빼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어제 애호박에 흰가루병이 있는 걸 확인하고 흰가루병이 있는 잎들을 제거해 주었는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농약을 뿌려줍니다. 흰가루병에는 베이킹소다와 퐁퐁을 섞고 뿌려주며 된다고 하니 다음부터는 농약을 하지 않고 이 방법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깻잎에도 병충해가 온 것 같아 농약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깻잎은 먹지 않고 따서 버려야겠네요. 처음으로 심어보는 거라 거름 주고 물만 주면 잘 자랄 줄 알았는데 많이 공부해야겠네요. 오늘 또 대파를 뽑아서 가져갑니다. 마트에서 대파 한 단을 사려면 비싸서 손떼기가 꺼려졌는데 이제는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뽑아서 먹을 수 있으니 참 좋네요. 초화율무는 하루하루 다르게 커가고 있네요. 내일부터 비가 온다고 하니 비가 온 후에는 엄청 많이 자라겠네요. 고추도 먹을 만큼 그때그때 따서 가져가 봅니다. 텃밭에서 작물들을 키우니 이런 재미가 있네요. 화분에 심은 부추도 잘라서 가져가 봅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2-3년 키우면 풍성하게 되겠지요.
화분에서는 잘 자라지 않더니 땅에 심으니 잘 자라네요. 참외와 애호박 그리고 수박을 심었는데 조금 늦게 심어 걱정은 됩니다. 앞으로도 텃밭의 작물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함께 지켜보시죠.